소변 보고 대변 보고. 선생님 상상은 저는 지금 상상은 예. 어떤 의미로 일어났을까? 이게 너무 색깔이. 예. 쌀뜨지다 이런 거 쓴 거는 그 여세 태웠던 거는 잘 때 눈을 뜨고 자 물고기 예, 쌀을 공부하는, 지켜라 이게 아 공부하는 거로 똑같구나 예, 이거 예. 이것도 그런 제사 용품이죠 제사 용품 집안에 뭐 저렴해다는 예. 것은 아니고 그냥 생선 구하기 예. 어려우니까 생선을 가난한 사람들은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맺었던 아 각도 엄청 잘했네 저 물고기는 그렇네 정도 있고 예. 요것을 한번 찍어가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1863년까지 네. 전남이 뭐 달력 한 장이 귀해 예. 다 생활용품을 이렇게 만들어 쓰고 그러죠 연습해서 쓰고 이런 쓰고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을 안 버리고 이렇게 써서 쓰는 거였는데 네, 네, 종이가 귀했죠 이렇게 우리가 한국으로 사는 그러니까요 시는 다 제가 뭐, 이제 쓸 줄 아, 몰라도 간장의 시구나 네. 그렇죠. 보고 가니 누가 한번 읽어보면 저도, 좋겠다 예. 이게 제일 등단이 좋지지만 그냥 시인으로 등단해야겠는데요 아따 그림도 아들아 내게 남겨주고 싶은 건 물건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IT 개발을 해가지고 제 출석 때 이 예. 아들이 저한테 이 건물을 선물을 했어요 예예 그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써놓은 거예요 아... 돈으로 살 수 없는 네. 삶에 대한 따뜻함을 꼭 가져야 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거꾸로 다 해결이 되군요 네. 없을 때 했던 아, 것들이죠. 그럼 여기서 뭐 대나무 놓고 채워서 뭐 고르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그 필요한 것을 다 꽂아서 이렇게 보관했던 거예요. 그러게요. 네. 어, 정말 정말 소소하네요. 저 소 긁은 거구만 저것은. 소 등 긁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는 소 등 긁은 것이 아니라 소나무 껍질을 긁은 거예요. 아 껍질. 네, 껍질. 그럼 어쩐지 너무 강하더라. 저는 이 글을 좋아하는데요. 네, 잘 한번, 가거라. 네. 가서 잘 자라거라. 예. 네. 몸무리 이글거리는 뼈앞에서 어쩌든지 뜸모 되지 말고 네. 뿌리 잘 내리고 짓궂은 바람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모가지가 무거워 저절로 고개 숙여질 때까지는 꼭 견뎌야 한다. 멋집니다. 참 어떤 마음으로 옷자리를 하면서 참 그. 저는 이제 그 농부 세게. 마음은 늘 네. 근데 현대인들이 자식을 기르는 마음이 완전히 다 익었을 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다 이렇게 겸손함을 배운대 자연은 인간이 온 들판에 나락이 흔들거려도 고개 숙이지 않는 나라는 나락은 한 토로 쌀이 될 수 없다는 인간이 그 겸손을 갖추지 않고는 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없다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사람들도 참
종이에요. 그것도 문양을 일부러 일부러 그런 종이가 있어요. 표범 모양으로 네. 좀 특이하네. 그리고 선비들이 네. 똑같이 네. 갓집같이도 다 만들었더만 이거를. 근데 갓집도 지금 이걸로 된 것이 있죠. 네. 한 세트를 갓을 다 만든. 저는 동그란 그 표범 무늬로 해서 특이구만. 네. 꼭두도 완전히 좀 이렇게. 꼭두는 지금 여기 이 꼭두는 시립방 공간에 저 빈 공간이가 가득 찼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립방으로 나갔어. 아. 전시하고. 그러니까 좀 빈 거. 네. 수장고를 개방을 시키면서 네. 제가 여기서 갔다가 이제 사기들마다 전시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거 다 꼭두도 뭐 사진도 다 찍었습니까? 다 찍었죠. 다시 또 저 작가분들이로 사진을 좀 찍고 전시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짧은이 이제 제 이 박물관을 하게 된 원초와 이제 됐는데 단초를 제공해 주신 저희 증조부님이세요. 아. 시집을 갔는데 130년이 됐다더만 저 사진이. 근데 시집을 갔는데 테마을운동이 일어나 네. 우리 집을 다 해지를 지키고 이제 지붕개량하고 하는데 할아버지 사진과 유품이 함께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결혼할 때 찍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아, 이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가만히 닦아서 제가 그 담배함하고 몇 개를 갖다가 네. 내 농속에 가만히 넣어놨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야 여쭤보니까 할아버지 즉 우리 아버님은 할아버지 조부님이야. 그거는 증조부 때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상당하니 부가 있어야 찍은데요. 근데 조금 그렇게 돼 또 의상도 조금 네. 또 밥이라도 먹고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이때 조선 말이나 일제 시대 때면 그렇죠. 사진이 언제 들어왔지? 네. 상복을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이 이제 이런 데도 종사하시고 또 이런 데 이제 관여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관광 한국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 없을 것 같아. 나는 이왕이면 그 장례식장 예식장이 만들어졌으니 네. 우리 전통 예식만 하면 세계인들이 몰려올 것 같아. 네. 모든 곳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라체 수준에서 결혼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초상이 났을 때 그 그때까지 곡다보기 안 해도 또 곡도 하고 이런 문화도 보여주면 세계인들이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양식으로 앉아가지고 상주들이 나와서 대접하는 문화 네. 이런 걸 올해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내년에 그 영광 매관당 고택에서 그, 그 이효재 씨 있잖아요. 방송인 그분과 함께 네. 전통 혼례식을 그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못줄 같은 것도 세상에 기억나요. 저도 맞죠. 지금 이렇게 징당 뜯은 그런 것도 내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나는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스타킹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 어쩐지 꼽다 했더니 스타킹이구나. 네. 진작 혹시 기다렸더니 네. 맞네. 옛날 스타킹이네. 옛날에 그 안한 애들이 대가에 가서 네. 방망이질 했던 그 달고 다른 거. 달고 아이고 얼마나 두드렸을까. 이런 거는 이제 상해가 나갈 때 지전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길가에 하나씩 떨치고 가는 문화가 있었죠. 그렇죠. 저런 것은 어디다 썼습니까? 종은? 한지어 대대 그서 쌀도 담고 그랬죠. 예, 쌀 요새는 공예한다 근데 그때는 한 종이 뜯어다 자기 필요한 거 담았죠. 그게 방망이 나왔네요. 생활하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빨래테는 딱딱 지는 방망이 소리, 방망이 소리, 방망이 딱딱 그런 방망이 소리. 다른 소리 나고 딱딱 그런 소리. 그래도 낮에는 딱딱 소리. 시인으로 등단하시 시집을 한번 내셨어요? 내신 세상 밖으로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한번 충분할 것 같은데. 야 여기도 참 이것도 한지입니까? 이제 이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네, 그렸더라. 미나를 나초랑이를 또 이런 것도 보면 눈 색깔이 완전히 보통이 이것도 지금 조선시대 미나거든요. 네. 근데
그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짊어지고 가던 거예요. 아. 가다가 제사 돌아오면 제사 이걸 짊어지고 가다가 예. 제사가 그날, 오면은 예. 그날하고 예. 과거 보면서 예. 집에서 보낼 거 아니에요. 야 혼자 해서 상관없고 생동감 있네. 6년씩이나 닦았어요 이것을? 분류를 딱 분류를 아 분류를 하는데요. 아 예스네. 옛날엔 이거는 일반 거시기 없으니까 이거는 다, 참 뭐야 쓰고 할머니들 내가 너희들을 빛내줄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 나네. 가마이 오늘 홍두깨라 했어. 네. 가마이만 하면 홍두깨만 되더라도 인간도 정신을 가르쳤고요. 네. 아버지들은 데려지면 말로 받는다고 해요. 또 우리 일반에서는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다 쳤는데 요새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그걸 안 가르쳐놔. 예, 네. 그러죠. 이거는 완전히 옛날 큰 대관집 거시기는 거 풍모가 엄청 그 크네요. 말하자면 저기 대장간에서 쓰던 아 풍모. 대장간 풍모 그 일반 거시기보다 크다. 요건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네. 나는 가끔씩 꿈속에서 네. 역사의 큰 사람이 된다. 우리 백성을 문화의 문둥이 하는 왕이 된다. 이 나라 문화를 지키는 장군이 되기도 한다. 나 어쩌다 꿈속에서는 역사의 큰 일을 한다. 우리 문화의 따스함으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만으로 얼어 있는 한반도를 써레질하고 한반도에 줄쳐진 철길 따라 풀무질한다. 가끔씩 꿈속에서 되었던 큰 사람, 어쩌다 꿈속에서 큰일한 사람, 꿈속의 나를 위해 나는 평생을 현실 속에서 우리 백성이 던져버린 문화의 씨앗을 이 나라가 끊어버린 문화의 정신줄을 모아서 잊고 싶었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이거를 살 박물관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유 시가 워낙 다 마음에 안 닿는 시간 너무 많아서 기다림이 설레는 건 네. 자유롭고도 평등한 세상을 혼자서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눈을 감으면 기다리는 기다림과 눈 뜨고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내가 꿈꾸는 모든 기다림은 오랫동안 아름다웠던 지구 미래다. 밤 언덕에 쏟아지는 별빛이라든가 한낮의 언덕에 내리는 햇살이라든가 밤낮으로 불어대는 바람 바람 부는 그 언덕에 낮게 자리 잡은 풀잎들 기다림 언덕에 한사코 앵겨든 어린 풀잎들 풀잎들의 유인은 시잘대기 없이 자연을 배반한 문명을 벼락치는 느낌으로 깨닫게 해주었다. 이걸 이제 우리 출국장에 보면은 네. 입국장이 아니라 출국장에 네. 아, 딱 밥상을 해서 이걸 끝도 없이 해가지고 한반도 한국인 자존감을 세워보자 네. 세계적인 서치 작품이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보기만 해도 배부르네요. 네. 제가 수박광경이 다 했어요. 수박광경도 있고 예. 밥상을 향한 어디 꾸민 곳이라도 없는 흰그릇 시작도 끝도 없는 동그라미 왠지 모를 자존감으로 불끈 솟아오르는 힘 한반도에서 그냥 살다 간 사람들의 건강한 아름다움 예. 쌓듯이 저는 네. 어머니도 길쌈을 쌓든 다 들여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탑을 쌓아본 거예요. 네. 솥단지하고 탑을 쌓아본 거예요. 솥단지가 다리가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다 그 받쳐놓은 거예요? 아니 아. 그 불때문으로 사들 게 다 있었어요. 제가 아 옛날에 있었어요. 산발이가 산발이가 네, 이동식으로 이렇게 네. 하는 일반 고정되는 게 아니라 있었구나. 나 처음 보네요. 산발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5.18 한 달을 5월 18일이 세계 박물관의 날이에요. 네. 제가 박물관 짓고 보니까 아. 5.18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제정이 됐어. 그래서 5월 한 달을 그러구나. 그 제가 5.18을 기리면서 무료로 개방을 시키고 작년에 내가 수백 개의
주걱을 1층에 설치를 해가지고 사진가들의 연봉을 받은 일이 있거든요. 아, 주걱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이제 먹이 사셨죠. 우리 이렇게 밥을 엄청난 이 밥그릇을 세면 어쩌게 몇 그릇씩이나 하고 주걱에서 그래. 엄청나네. 이렇게 큰 주걱들이 달고 달도록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예.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종사동에 기리는 후세들은 없어요. 애호만 쫓아하느라고. 이것도 나무로 만든 이 풍로도. 그렇죠. 예, 풍로도 이제 특이하네. 그 공산품으로 나오죠 이제 이렇게. 아, 그러니까 나무로 한 거 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예. 절구도 야 이게 이게 옹이로 해서 만들었구만. 자, 그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서방하면서도 일어났어요. 딱 판도 아주 그리고 얼로 바반서터 외광석에 남은 오전방울도 설거지 통에 부정물까지도 하고 그렇게 낫게 여기던 우리 어머니 다른 살림이 체인한데 남매에 만들어 대하나 단한 번도 미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딸. 그 팔남의 마디예요? 네. 끝내 큰딸 미천으로만 사시다가 저승으로 가죠. 어머니. 여의고 나서야 평생 큰딸을 큰 사람으로만 기다려준 엄마의 고운 시간들이 멈춘 뒤에야만 단 하루라도 엄마의 미천을 보고 싶었다. 어느 날 문득 화장실에서 변기 속에 내 분신을 속 시원히 떠나보내던 여름 장마의 콧물기들 갑자기 불어난 문명의 물살에 떠내려가 버린 엄마의 생애가 사무치는 회한으로 목이 메었다. 어머니, 어머니, 저승으로 가시는 우리 어머니, 이승에서 불효 막심했던 엄마의 큰딸입니다. 때가 오면 저도 엄마 곁으로 가겠나이다. 어머니하고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은 거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네. 저 개관할 때 오셨어요. 아, 그때까지 있었다가 개관을 오셨고 그 이듬해 돌아가셨는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큰딸을 늘 큰 사람은 내가 이런 거 하느라고 한 번도 엄마 찾아가 본 적도 없는데 큰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큰 사람 될 거다. 근데 오셔가지고 팔남매 맞이의 동생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누나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줄 알았다. 내가 아기를 조금 낳고 누나 뒷바라지를 했다면 나라를 구했을 거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이제 그 엄마를 난 한 번도 엄마 대접도 보내드리고 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딸을 완전히 크게 믿어주시고 황유리는 자주 보면 질리는데 이 문살상을 딱 가보고 있으면 어느 날이 바람길에 그림자랄지 나무 흔들림이랄지 나무님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발 한번 쳐다봐라. 아름다움의 자유는 거대한 것만 있지 않다 하는 말씀. 네, 아주 멋집니다. 내가 이렇게 청소 도구를 해놓고 써놨습니다. 이게 청소 도구. 청소하는 사람들은 아무 사회적 책무가 없어요. 네. 공부하는 사람은 붓자루를 쥐고 붓질을 하고요. 청소하는 사람은 빗자루를 잡고 빗질을 하죠. 하나, 붓질은 바르지 아니하면 애먼 사람과 자연에 상처를 주고 빗질은 계속 쓸다 보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인이 잘못 오면 이 세상은 앙드러지로 가죠. 청소가 안 됐구나. 청소할 때가 많죠 요즘에. 미장으로 할 때 이것도 다 나무로 깎아서 한옥 이렇게 탈 때 여기서 엄청 크네.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이걸 받쳐가지고 하는 거면 아, 흑손 요즘은 새손인데 새손은 이제 세면 네 그러니까 요즘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낙지 바늘이에요. 아 이게요? 원래 이제 낙지 바늘 이렇게 아 이게 이제 낙지 바늘을 쳐도 여기다 낚싯줄, 아, 예, 낚싯줄 이런 식으로 있구나, 바늘이가. 예. 이게 가랑 같잖아요. 이게 지금 찝니까? 뭐? 네. 찌, 아. 참. 참, 낚싯바늘, 거꾸로 있으니까 바늘이 안 보이면은. 쓰레받이도 나무로 다 깎아갖고. 이거 쓰레받이 아니라, 그, 뭐, 붓, 그 시기 같은 데서. 그래서 먼지털이. 이게, 어디, 먼지 터뜨는.
이 쑥스러움을 씨를 쓰실 때는 이게 이제 물건들이 자기를 빛내달라 그런 그런 아우성에 이런 게 할 수 없이 내가 했지. 네, 내가 애초에 그런 마음이 잠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걸 그만큼 애착이 있다는 건데. 새강을 따라 새끼를 가고 새참을 먹고 너울너울 춤추는 세월의 무늬에 세월의 모방색 무늬에 몰살해 버린 초가지물 이어지는 고작게 새벽은 벽수 이제 넘트는 것 들어오지. 이게 자연의 그 나무를 그대로 가지를 해서 가지를 살려서 그냥 통째로 의자를 만들었구만요. 깎아서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옷도 귀하고 없을 때는 그런 영혼이 어디 있으랴. 여기 마무리 시가 된 이상 여기서 있는 것이 있으리. 싶어서 저기서 내가 왕성에 대해서도 나기를 들고 여러분 사랑도 한테 그려보십시오. 메마르 지니는 폭폭한 대지에 톡톡 튀는 불방울로 도란도란 이야기로 우승우승 살아가는 꿈과 미래를 시로 관물해 보십시오. 무서워. 여러분 싫고 더군요.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고 쓸데없는 거 보는데 손가락질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서움을 탔어요. 차마 말 못하네. 역시 시름과 고통 너머에도 없네. 뜨거운 국물처럼 슬픔만 목젖을 건드리네. 부르르 부르르 떨리고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채로 잿간처럼 그을린 공포는 나를 감고. 이게 할 짓인가? 아무도 지지한 사람이 없는데 이게 과연 할 만한 일인가를 하면서 이런 글을 써봤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은 어디다가 보존했으세요? 그동안 이거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혹시 옛날에 그 왕자풀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왕자풀 예, 알아요. 예, 회사를 제가 했어요. 아 왕자풀.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창고도 창고. 있었고 시골이 또 이제 비어 있었고. 젊었을 때는 안 지금 혹시라도 전열빛 뒤에 보면 모던아트라는 예, 알아요. 공구센터를 제가 여기서 한 30년을 좀 그러니까 했죠. 예, 옛날에 이제 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생산과 판매를 같이 하면서 이걸 모으게 됐죠. 근데 이제 애 아빠가 그래도 다행히 저한테 쓸데없는 거 욕을 안 하고 커모든 학생들 돈 갖고 우리가 먹고 살았으니까 이거라도 미래 세대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보람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해줘서 그래도 고맙죠. 웬만한 남편 같으면 욕하고 쓸데없는 건 할 건데 남편은 지지 속에서 모으게 됐고 또 아이들이 그나마 이걸 지금 아이들이 집 노출 콩쿠르트 집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런 가벽 치고 이런 거 놓고 이런 거 하는 거 참 목숨 열면 되는 감각이 아주 해놓은 거예요. 네. 잘 자른 것은 또 손에 타일 우려가 그러니까 완전히 넣고 그러죠. 이런 거 나 마음대로 만져라 그랬고 그분 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현대 문명은 번다움 속에서도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면서 꼼짝도 하지 말고, 거기 서 있으라. 속 시끄러울 때 바람만 보아도 찹찹해지는 마법 오래된. 이 시는 뭐 언제 때 쓰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쓰시고 오르면. 이제 이거 이런 것은 지금 개관할 때 제가 다 써놨던 거고요. 네. 이제 우측으로 올라가면 네. 요새는 좀 지금 요 그 선생님요. 오소우라는 글을 오소우 선생이 자기 참 그 명물이에요. 오소우 씨는 그러니까 예 알죠. 명물이죠. 이분이 명인 됐다대요. 예. 세월은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에게도 나란히 온다. 다만 남겨진 무늬는 앞서간 사람의 목이다. 과연 나의 무늬는 어떨는지. 옛날에 이런 건 수염을 딱 사람들 수염을 길렀으니까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거는 이제 도장을 파든. 아, 도장. 아, 이렇게 맞아. 도장 팔 때. 네, 네. 도장 그러시면 쓴 것도 기억난다. 칼도 뭐 칼은 어디다 써요? 칼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종이를 자를 때 뭐 하든 이제 날카로운 금속이 필요했을 때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썼죠. 아. 그런 거는 이제 찬악. 그죠. 여기는 이제 약방이군요. 여기는 한약방에서 이제 쓰는 거죠. 예, 예. 떨어져 버린 거 내가 다 주워놨다. 그 때가 집들 다. 사다리 이제 송강사 올라가는 데도 거기 있고. 여기는 누가 목각을 연구해. 누가 잘했죠? 예.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첫날 한남들은 자식구멍을 쓰셨다는 거고 늙은 아버지이자 성으로 먼저 보내고 지금의 신시점 목소로 몸치진을 넘기기로 옛날 옛날 그리워졌습니다. 농 매던 때, 나락 베던 때, 온 들판에 개구리 노래하던 때, 시냇물처럼 자식들 제자녀 때, 굴뚝에 흠집으로 피어오르던 아내와 나의 젊은 때. 이건 뭐예요? 그래서 황 그. 요거는 지금 그 날로 그 맞아 마차 있잖아요. 네. 마차 가운데 있는 지지대예요. 근데 너무 예쁘다고 내가. 예, 아우 남들 버렸을 것 같은데. 배틀을 네. 해체를 모두가 네. 이 문화가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래달라는 성황동 문화로 이걸로 전기로 달아서요. 네. 원시시대도 아니고 이제 나무로 나무가 안 부러질까요? 나무가 안 부러지죠. 단단한 가지. 씨앗을 담았던 이거 이제 바가지가 지웅박이란 자연이그박으로 만든 씨앗통인데요. 네. 농경시대 식구들 목숨줄을 이어주던 밥줄을 근원이라 하겠습니다. 네. 가난한 농부가 굶주린 눈으로 지켰던 지웅박 속의 씨앗들. 문명 속으로 사라져간 지웅박을 지난 반백년 동안 모아서 닦고 어루 만지다가 나는 끝내 지웅박 할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전통 문화의 씨앗을 지키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애국이라 여기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던져버린 수만 점의 민속품을 모았습니다. 이 가난하고 작고 애잔한 땀과 눈물의 아름다움에 애태우면서 비움 박물관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어느새 거대한 물질 문명은 기후적 재앙이 되어 지구를 병들게 한답니다. 불현듯 지구를 살리는 사랑의 묘약이 어쩌면 비운 박물관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멋집니다. 완전히 도와줬다 옛날에.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는 이제 곶감을 정읍지방에서 곶감을 저장하던 창고였어요. 곶감? 곶감. 그전에 냉장고 쓰니까 했다가 이제 명절 되면 내다 장에다 팔았죠. 네. 근데 이렇게나 잘 만들었던 거예요. 쌀뜨지도 아닌 건 게 참 쌀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곶감 창고였어요. 곶감 창고. 근데 정말로 오다나 없이 그러니까 짜맞추기로 짜맞추기로 상도 참 이거는 어디 식당 거시기로 썼나 나중에 아니 이거는 어떤 그 역학자들이 네. 방향을 보는 거에 따라 네 아니 그것은 주역 표가에 네. 나와 있구만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너무 이제 그 색깔이 보고 예뻐서 지금 우리 그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렸을까? 혀를 쥐었다 보면은 그 운이더라고.
이건 지금 현재 그 천 쪼가리로 해서 네, 붙여서 무등산을 표현한 거예요. 네. 우리 동화 스토 같네요. 아, 근데 참 저, 저, 우리 이게 100년이 넘은 쪽물인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쪽... 이불로 덮었던가 다 오다가 나올 때 다 찢어버린데 제가 20대에 다 이렇게 주워 모아놔죠 쪽판. 예, 네, 쪽물 옛날에 떡살 이제 보면 참 그 집안마다 이게 옛날에 떡을 돌리면 누구 집 거 누구 집 거 다 알았는데 제사 날만 기다려주고. 지금 조금 그 지금 민속박물관에 출장을 나갔죠. 예. 네. 야 나비는 어디 붙어 있는 걸 한 겁니까? 예, 옛날에 베개 같은데. 80년도에 네. 나비 100마리를 수놓아서 시집을 가면 잘 산다고 또 자본들이 늘 부추기니까 나비 100마리를 내가 다 거기서 오려가지고 100마리를 붙이려고 보니 네.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붙이다 말았어요. 아, 안 붙인 것이 훨씬 더 네, 아니 낫다고. 근데 나비도 붙여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나비가 100마리가 날라드는 것도 100마리를 너무 오려놓고 좀... 여기다 싹 붙여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수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 좀 그러면 있네요. 말았어요. 나비는 다른 쪽에다 붙여도 네. 천천히 너무 아까운데 뒤에도 지금 제가 우리 베개를 100개씩을 붙여서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놨어요. 아, 저 뒤에 네. 지금 가려지는 거예요? 그 뒤에도 두 개가 있고 아드미는 아주 각을 잘했네. 예. 이런 것도 아주 기... 낙서, 누가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너무 걸작이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다 또. 제가 너무 그 무명배를 나일론이 나올 때 다 버린 것을 제가 600개 정도를 모아가지고 다 손질해서 전부 설치를 했는데 여기 뒤에도 이게 옛날 여러분들이 해갖고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이 많이 보갖고 직무들도 아이가 네. 다 했네요. 참 여기도 버려주고 다 하고 쓰레기통도 많이 버려주는데 아 주서졌네. 여기서 어디 이런 것도 지금 뭐 대들보 같은 거 그러니까, 주서가고 네.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네, 안백룡이라는 사람이 해끼리 네. 안백룡을 쳐보니까 네. 많더만요. 안백룡이라는 사람이 근데 만화가가 한 분 있어요. 그 만화가인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안백룡이 근데 너무 잘 예 네. 작업을 잘했네. 여기다 핀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수장고를 이렇게 작은 거 만들고요. 예. 그럼 이제 교체를 시켜주면서 때려서 나쁜 게 이런 것을 좀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꼭 힘들린 사람 같지. 그러죠. 제가 이렇게 자로 제가 그런 것도 아니네요. 아. 언제나 그냥 이렇게 발로 해가고 요거 동선을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가벼워 만들고 해야겠다. 이런 것도 전부 있는 나무를 갖고 제가 이렇게 만들고. 선생님이 이렇게 시를 아름답게 쓴다는 자체가 예술가예요. 뭐는 그런 감각에 있어 놓으니까.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환해지고 눈을 뜨면 어두워지네. 슬픔은 그리움처럼 눈 감으면 밀려오고 고통은 일상처럼 눈 뜨고 있을 때 닥쳐오네.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을 감고 있으나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분수. 사랑일까 미움일까. 야.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50년간 미친 듯이 그걸 모으고 하면서 한번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국가도 안 한대. 그러죠. 다 버려져버릴 텐데. 보기 싫다고 아파트 안 어울린다고 다 버려버리고. 물을 하나 해야 되네. 네. 아주 특이하네. 그렇다면. 내가 그 수영 대회를 할 때 네. 아시아 문화전당한테 제안을 했어요. 네. 수영 대회가 물 한 마리와 네. 쪽으로 된 조각보를 내가 소식기가 있으니 설치를 해봐라. 세계인이 놀랄 거다. 저는 항상 4시에 일어났어요. 산뜻한 해름참이면 두팔 벌려 가까스로 하루를 깨어나 보지만 차지할 것도 빼앗길 것도 없는 하나는 얻은 뿐이네.
뻘밭속을 헤매는 꼽속 같은 밤은 한아름게 하는 어둠을 내 동댕이 치기도 전에 찔러꽃처럼 하얀 먼동이 드네. 또 하루가 연이고 햇살은 눈부시네. 참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네, 이렇게 살았다. 하루를 보내고 맞이하면서 요거는 여기 선생님도 문화의 구봉침. 예. 구봉침은 아홉 마리 병을 수놔가지고 예. 신랑 신부가 첫날 밤에 자는 벽이었어요. 아. 근데 이 벽을 해갖고 온 사람도 노력을 해왔는데 이 문화가 있는지조차 아는 사람 웬만한 지지는 못하죠. 어떤 사람이 첫날 밤에 벽을 해왔거든요. 구봉침은 이게 뭐 어떤 아홉 마리의 예. 봉을 그런 거예요. 두 마리 그러니까. 봉이 만나가지고 예. 일곱 마리 새끼 정도는 낳자고 해서 전날밤에 다산을 원칙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국가에서 아들딸 구별 말 하나만 낳자고 우깁니다. 아홉 명은 낳아야 된다고 말씀이죠. 일곱 명 둘이면 이제 아, 엄마 아빠니까 네. 일곱 명을 낳아야 되구나. 지금 다산에 했던 요즘은 큰일 날 일인데 전부 네, 다 야, 엄청. 하다 보다 여기 실패 전시를 한번 제가 했는데. 예, 네, 실패도. 실패 하나도 저렇게 예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실패도 얼마나 참 멋지네. 야, 박도 박 모양서도 예술이네. 여러분도 지금 제가 개발을. 개관할 때 우리 어머니 벗은 발이라 해야죠. 네, 저승에서 달려온 오른발. 아. 저승에서 지금 다 달려와서 우리가 우리 반가운 자식들이 올 때 엄마는 그분들 다 신었던 거 아닙니까? 다 신었던 거죠. 제가 다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했다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가 직접 길쌈해서 다 만든 저 박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박 뚜껑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다 그 씨앗을 담았던 거예요. 아, 씨앗통이구나. 씨앗이 쥐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담아서 그 박 안에다 박 안에 넣어놓으면 네. 그 천장에다 배다 놓으면 왜냐하면 밖에다 넣으면 쥐가 얼면 새끼도 안 먹고 네. 아니 새끼를 먹어도 되겠구나. 손처럼 봉우리를 뽐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광주 사람들 태어난 태자리로 의로운 길이는 두음자리로 아름다움 살리는 못자리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무던한 산이다. 아, 산은 산이로 돼 한 가족처럼 모든 사람 품어주는 산이다.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입석대처럼 병풍으로 들어오고 그냥 조용히 서있는 무심한 산이다. 하나 산은 산이로 돼 산이 아닌 산이다. 어쩌다 그 산이 품고 있는 무던함과 무심함을 삿된 자들이 세참 바람으로 흔들고 태자리, 못자리, 두음자리의 고요함을 인역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 허물나치면 추상 같은 무등의 힘으로 막아내는 우리 모두 고마운 일입니다. 어째는 머리를 하나 만들어라 했구만. 정영주 선배님께서 여기서는 제가 이효재 씨는 네. 제가 이 예. 100평짜리, 3층짜리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분류시키는 데 딱 6년을 했거든요. 예. 그 분류시킬 때 우리 집으로 와봤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한번.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시로 예, 한 편의 마무리 시로 한 편의 시로 머무는 거 시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남길 것 같은 옛 살림살이 닦고 또 닦고 얼음만 적고 있습니다. 한 종지 눈물로 한 접시 그리움으로 한 사발 사랑으로 한 양품 인심으로 그림자처럼 따라와 시가 되었습니다. 시의 깊이와 시의 넓이는 가늠하지 못했으나 예. 소녀처럼 자유로운 영혼으로 읽다가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아...
멋진. 예. 네. 자수 다 버린 걸 내가 네. 다시 해서 캠퍼스에 붙여놓은 거. 이거 이 글씨도 참. 모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서도 하고. 야 이것도 전부 진짜. 그런 거는 이제 그 조선 시대 오일 장터 보석인데요. 네. 작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상이라. 네. 근데 한 1000분 정도 그 장꾼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 장꾼을 위해서 제가 금을 취해 금물에다 매다는. 금물 취해. 네.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은 그물을 자른 도구들이에요. 구두레라고 네. 천부를 세웠어요. 네. 아 근데 그물에다 이런 문양도. 아 제가 이제 그걸 붙인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아니 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그 돼지를 잡을 때 저울이야. 아 돼지 추. 추에다 저는 이게 문양을 네. 멋지게 네. 그렸네요. 네. 이런 거 이런 그 이 여기를 어. 조금 보시고 가신다면. 그 여기는 어떤 전시가 있냐? 해마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긴 들판엔 까치밥을 남겨두고 울 안엔 노족봉처럼 인심을 쌓아올리던 농경지대 그 가을의 넉넉함 속으로 초대합니다. 잘 익은 곡식을 따서 담든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그릇과 뚜껑, 곡식을 빻던 절구통, 설거지통, 소의 여물통, 군더더기 없이 아름다운 세월을 머금고 있습니다. 치성으로 조상을 섬기고 우러르던 자식들, 정성으로 자식을 기르고 보살피던 부모님, 자연의 질서를 통해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일깨우고 철들게 하던 그 시절, 형제 간의 우애와 이웃 간의 나눔을 삶의 으뜸으로 삼았던 그 가을은 행복했습니다. 그대 웃으세요. 계속 꽃은 정육이니 부모님. 저런 모습은 약간의 지금 현대인들도 뭐,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작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딸이네요. 치마를 입었네요. 엄마가 지금 아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쪽을 지었어. 정스럽네. 이것도 이 작품도 시장에 나와서 제가 샀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상당한데 이걸 많이 생동감 있게 요즘 미디어트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러니까. 있죠. 그 전 그 그게 아주 그게 하나 엄청 강판수입니다. 옛날 우리 박물관에서도 그 광주 국립박물관에서 그거 한 번 했어요. 나무로 된 목공이 이건 몇 돌 받침 때. 오 선생님 작품 같아요? 네, 오 선생님. 네. 글씨는 지금 금초 선생이? 금초 선생이. 네, 예술 우리. 색상이 여기도 상당하니 특자가 멋지네. 봄이 되면 한번 저걸 설치해 볼까 해요. 제가 미인도를 한번 좀 우연히 미인도를 모았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옛날 그거 같은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이제 영인본이긴 해도